스타가 아닌 아빠로서의 모습. 이건 지훈이가 그런 거야. 네 마음 잘 자세요. 아이들과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송일국, 엄태웅 씨. 신혼빵을 빨리 봐. 형부 오세요. 가상의 가족이 된 이문식, 심혜진, 박주미 씨. 이게 신혼빵이야 이게? 이게 말도 안 돼. 이외에도 다수의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하며 의외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예능 전성시대, 연예가 리포트에서 집중 조명해봤습니다. 밖으로 나가 뛰고 아빠고 엄마고 날 기대 여행을 떠나고 무대를 집으로 옮기는 등 예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은 개그맨과 예능인들이 주축이 되어 짜인 각본에 맞춰 진행됐었는데요. 안녕 리아. Who am I? 최근 지상파 3사 프로그램을 보면 18개 정도의 예능 프로그램에 약 40명의 배우들이 고정 출연하면서 딱 12장 따왔어. 한 사람당 2장씩.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꽃이 다 꺾어졌어. 뭐 꺾어네. 당신이 꽃인데. 이렇게 배우들의 예능 프로그램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제작진들과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둥이 아빠 배우 송일국 씨. 야! 자, 아버지 따라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개구쟁이 새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육아에 전념하는 상냥한 아빠 송일국 씨의 모습은 성실했던 기존 이미지에 더욱 플러스가 됐는데요. 예능 출연 이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주자로 선언가 하면 영화, 연극, 광고까지 폭넓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 투덜이라는 별명 너무 재밌어요. 누가 지금 뭐 이걸 도대체. 이서진 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투덜이, 국민 짐꾼이라는 캐릭터를 붙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처음에 모델 일을 하다가 연기 일을 보고 싶어서 유명에 가까웠던 이광수 씨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쌓고 저는 새싹입니다. 이제는 아시아 프린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예능에 진출한 배우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입담까지 뽐내고 있는데요. 안 해줘? 아, 이건 본인이 출발하십니다. 빵 해봐, 빵. 찐빵. 나빵. 찐빵. 나빵. 예능 포맷이 리얼리티 중심으로 바뀌면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억지로 웃겨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배우들의 예능 출연 결심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보 지훈이 아빠, 혹시 또 웃는 건가요? 또한 예능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연기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차태현 씨는 1박 2일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김용건, 조재현, 서강준, 이동욱 씨 등도 예능 프로그램과 연기 활동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10년 드라마 해도 예능 하나가 인지도는 확 올라가더라고요. 배우들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이후 기존보다 더욱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모으며 영화와 드라마뿐 아니라 광고 촬영 등의 실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 하나만 들고 여행을 다 다닐 수 있었어요. 마스터했기 때문에.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광고 시장의 경우 예능 진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배우들의 예능 속 캐릭터를 살려서 광고에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대중과 친숙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경계를 허무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도 아프다.
그러나 현실과 설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여론의 지지와 질타를 받기도 하는데요. 가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 홍종현 씨와 김소은 씨의 경우 각각 열애설에 휩싸이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 뭐하나? 지금 거길 보면 어떡하나? 누가 죽는데? 자, 뭐하나 터졌다. 또한 군대 체험 버라이어티는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진정성이 심판대에 올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일단 한 번. 그 외에도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둘러싼 잡음은 수시로 불거져 왔는데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화나 드라마 외에 예능으로까지 발을 넓히며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배우들의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